안녕하세요, 임규명입니다. 오늘은 기출문제 전기 기기에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유도 전동기의 그 2차 유도 기전력을 구하는 건데요. 이것도 엄청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쉬운 문제 엄청 많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저와 함께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기출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전부하 운전 시 슬립이 4%이고 2차 전격 전압이 150볼트이면 2차 유도 기전력은 몇 볼트인가? 아, 이걸 어떻게 구해? 이렇게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2차 유도 기전력은 2차 전격 전압에 그냥 슬립만 곱해주면 됩니다. 슬립. 근데 이거를 풀려고 슬립이 뭐고, 2차 전격 전압이 뭐고, 2차 유도 기전력이 뭐고, 이거를 알고 가려고 책을 뒤지면은 이거 한 문제 풀려고 진짜 몇 시간 아니면 며칠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외우고 가자고요. 2차 유도 기전력은 이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첨자 같은 거는 그냥 제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냥 여기다가 그냥 뭐딴거뭐 X를 넣어도 되고 뭐 A를 넣어도 되고 E를 넣어도 되고 이건 자기 마음입니다. 예, 저는 ES를 넣을게요. ES는 슬립에 2차 전격 전압만 곱해주면 됩니다. 자, 슬립이 4%라고 했잖아요. 퍼센트로 나타낸 거고요. 크기로 나타내자면 0.04가 됩니다. 예. 그래서 그냥 2차 유도 기전력은 여기 나온 대로 0.04 곱하기 150 하면 6볼트. 이게 나오는 거예요. 답 6볼트. 쉽죠? 이보다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면, 슬립은 이런 걸 알려고 책을 뒤져보신단 말이죠. 그러지 마시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딱, 아, 슬립이 이런 거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모르시면은 그막 찾아보고 막 슬립이 어떤 건지 자세히 알려고 그러시지 마시고요. 그냥 공식이 몇 개가 있어요. 또 슬립에 관한 공식. 그런 것만 보세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유도 기전력의 원리는 이 고정자의 회전자계를 발생시켜요. 그냥 이 회전자계도 알아야 돼요. 그냥 회전자계라는 게 있구나. 그냥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세요. 회전자계를 발생시켜서 회전자에 이 전압을 유도시킵니다. 그래서 이 전압이 이 회전자계의 그 자속과 관계되면은 토크, 회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회전하는 거예요. 고정자의 회전자계가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이 회전자의 속도는 이거를 따라가는데 똑같이 따라가진 않아요. 왜냐면 이 자속, 여기서 발생되어 있는 자속을 이 코일들이 끊어야 이제 회전력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어야 돼요. 자속을 만들면 얘가 이 만든 자속을 얘가 뒤에서 끊어가면서 회전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회전자계 속도와 이 회전자의 속도가 차이가 생겨요. 이 회전자계가 중심으로 해서 회전자계가 이만큼 가 있으면 이 회전자는 한요 정도, 요 차이를 슬립이라고 합니다. 슬립. 어렵지요? 이거를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슬립이 아, 이런 거구나. 예. 뭐 모르면은 지금 당장 이해 안 되시면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이 공식을. 이 공식이 더 중요한 거예요. 슬립보다는. 슬립이 뭔가보다는 이 공식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기출문제를 풀어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2차 유도 기전력은 슬립에 2차 전격 전압을 곱하면 나오는구나. 여기까지만 알고 그냥 넘어가세요. 기출문제 풀다 보면은 제가 아까 전에 요 말씀드렸던 이 슬립에 대한 이런 간단한 이론까지 알게 되는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신다면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2차 유도 기전력은 슬립에 2차 전격 전압을 곱하면 나오는구나. 네, 여기까지만 알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2차 슬립, 슬립 4%는, 4%는 0.04지요. 퍼센트를 크기로 나타내면. 그리고 곱하기 2차 전격전화 150V 하면 6V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6V예요. 이렇게 간단한 계산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해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자세히 알려고 여기서 찾아보고 저거 찾아보고 막 책 찾아보고 하느냐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런 쉬운 문제도 그냥 어렵게만 느껴지시는 거죠. 당장 이해 안 되시면은 그냥 거기까지 중요한 거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중요한 공식 같은 것만 외우고 그냥 넘어가세요. 이게 기출문제를 계속 풀다 보고 한 10년치를 풀다 보면 어느 정도의 지식은 아 이건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알게 되니까요. 지금 당장 이해를 못 하셨다면 넘어가세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은 전기기기에 관한 기출문제를 풀어봤습니다. 2020년 1회차 전기 관련 자격증 필기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예, 제가 매일 이렇게 기출문제 간단한 기출문제 하나씩 이렇게 올릴 예정이니까요. 제 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전기 관련 시험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공부하는 거지 전기에 관한 이론을 연구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자격 취득을 옆에서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저랑 끝까지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여러분 저는 다음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